여러분 안녕하세요. 발봉입니다. 아, 오늘 호원항에 왔는데 타이 잡아 왔습니다. 지난번에 군산에서 완전히 꽝을 쳐가지고 그 같은 선사에 또 타려고 했는데 단체 손님이 오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단체 손님 사이에 끼어서 한다는 게 매너가 아닌 것 같아가지고 호원항 에이스 낚시 선단에 스마트 하러 왔습니다. 이미 시즌은 산란철이 끝났다 그러고 이제 뭐 마리수의 낚시다 하고 하는데 그것도 물 때 터 이런 거 잘 만나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스마트 무료 승선하게 됐고요. 요즘에 대회 기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자, 열심히 해볼게요. 잠깐만에 벌써 다 오셨네요. 삐 소리 났습니다. 생타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라? 하데스 라이트 지깅. 릴은 아이오닉스 인슈어. 라인은 다이와 제이 브레이드. 그리고 헤드는 올로고표 80g 짜리입니다. 스커트는 만땅 피싱. 수심이 그렇게 깊지 않아가지고 릴링을 10바퀴까지만 합니다. 다들 잠자네. 아침이라 그런가? 저도 지렁이 좀 껴봐야 되겠습니다. 사렁이만 해볼까? 사렁이 물이 별로 안 가서 50-15 해야 되겠습니다. 50-15. 이제 산란철이 끝났다고 해가지고 탐색을 해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빠가급? 뭐 그런 애들은 없고 4자-5자라고 하시는데 여기서 릴링을 합니다. 이제 철저히 뭐 바닥권에 있진 않다. 한 25m? 25m쯤 되겠네요. 날씨 예보가 진정한 구름 흐름이고 비가 예보가 돼 있긴 한데 비 올 날씨 같진 않고. 자, 히트. 자, 아, 참돔이다. 자, 여러분 이게 참돔 손맛이에요. 히트. 자, 저도 왔죠. 자, 저도 히트. 자, 확실히 후킹이 됐죠. 히트. 자, 후킹이 되면 크진 않은 녀석 같은데. 오호, 계속 박습니다. 이야, 정말 오랜만입니다. 이야, 여러분 스마트 오선장인데 예, 사이즈는 조금 작지만 그래도 까불다거든요. 이야, 턱에 걸렸네. 좋았습니다. 예예, 그대로 넣어볼게요. 자, 첫 수. 아, 너무 기분 좋네요. 아, 네. 시작하자마자 사자가 들려나 안 들려나? 오, 꾹꾹 박는 참돔 이 손맛. 일단 로드는 한 마리 잡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잡았잖아요. 잡았으니까 일단은 점수는 후하게 주고 갑니다. 아, 제가 자 릴링 계속. 그, 어? 하셨나?
아 빠졌네. 아 이런. 바로 탔는데? 예? 예예. 예. 어라? 지렁이도 얼마 달려 있지 않은데. 스커트가 잘 먹나? 자 여러분 보셨죠? 타이라바 헤드 저거 1,000원짜리입니다. 1,000원도 안 되겠네. 5,000원에 6개 들어있나? 900원도 안 되겠네. 태페이 포함 하나에 1,000원 들려나? 그리고 스커트 MD피싱 스커트입니다 여러분. 1,600원짜리에요 어느 순간 갑자기 후두둑합니다 진짜. 제가 습관이 광대를 하다 보니까 챔질하려고 스프를 자꾸 손을 댑니다. 엄지손가락으로. 두 가지 장르가 완전히 다른 장르죠? 챔돔이랑. 절대 스프레에 손대면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냥 자연스럽게 먹고 가게. 거의 드랙 풀이일 정도로. 추가 감길 듯, 안 감길 듯 할 정도로. 지금처럼. 챔돔 하실 때 릴은 그 드래금이 꼭 있어야 돼요. 하다못해 멈 받아보시면서 멀미라도 안 하시려면. 자, 일단 쳤어 했습니다. 예예. 첫 번째 유념해야 될 게 드랙프리하고 스프레 절대 손대지 말고. 그리고 타이라바 전용대는 아니더라도 처리가 좀 낭창거리고 허리 힘은 좋지만 팁의 액션이 좀 부드러워요. 그리고 릴은 꼭은 아니지만 가급적이면 드래금이 있는 뭐 이 정도 되겠습니다. 라인은 1에서 1.25. 자 이제 채비가 문제인데 8,000원, 9,000원짜리 스커트에 텀스텐 헤드 뭐 3,4만원짜리에 그런 거 아니어도 잡힙니다. 이 채비 부분에서 제가 타이라바를 꼭 해보고 싶었어요. 제가 지금 세팅한 이 채비가 한 세트 단가로 한 2,500원인가 600원인가 그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그리고 소액권은 이제 두 번째인데 다 지렁이 달고 하시네요. 타이렁이라고 하죠? 타이라바가 아니고 러버지그라고 하는데 스커트가 있어서 바닥권 연종을 노리는 이걸 러버지그라고 하더라고요. 민물에서 베스 치실 때 많이 말씀하시는데 그게 스커트 합쳐져가지고 타이러버. 저도 발음이 편해서 타이라바 타이라바 그러는데 타이러버 타이러버 가 맞습니다. 네, 굉장히 좀 매력적인 장르예요. 탐색하는 거죠 루어를. 아예 초반인데 얼마나 더 할지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한수 해놓고 보험 들어놓고 시작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와, 준비 굉장히 많이 해오셨네요. 타이라바 즐겁게 다니시나 보요, 자주. 아, 전에는 많이 다녔는데. 아. 지금은 내가 시간이 없으니까. 아, 어우, 와, 헤드만 보니까 그냥. 이야. 더 많았어요. 자, 헤드가 반짝반짝 했던 게 좀 컬러가 바뀌죠? 네, 아, 올로그표 이 헤드는 자작용인 것 같아요. 그 스프레이나 뭐 이런 거, 스프레이 페인트 그런 걸로 뿌려가지고 컬러는 내 맘대로. 근데 그냥 하셔도 잡히고 금방 전에 저처럼 한 마리 잡고 너무 금방인가? 아 너무 기분 좋다. 저는 탐색에 이 릴링을 좀 천천히 하는 편인데도 선수에게 물어보니까 기어비는 낮을수록 좋다. 왜냐면 천천히 감아도 빨리 감기고 제압할 때도 한 바퀴를 감으면 휙휙 딸려오니까 좋은 게 아니다 그러시더라고요. 5.3:1 아이오닉스 인슈어. 일단 참돔에는 합격입니다. 그리고 대광어 시즌에 릴링을 하다 보면 드랙 조절하는 건 참돔 타이라고 완전히 다른데 그래도 어느 정도는 검은 선장 말처럼 쭉 풀려나가게 그 정도는 좀 뽑아질 정도 풀어놔야 되는데 그래도 릴링을 하다 보면 빨리 하는 것보다는 큰 녀석이 걸렸을 때 제압을 하려면 힘 좋은 좀 낮은 기어비가 좋습니다. 뭐 7점대, 5점대 뭐 이렇게 선택의 폭이 있었는데 저는 5점대를 주세요 그랬습니다. 바닥권에 있는 건 아니고 릴링이 나온다. 천천히 감아야죠. 지난번에 군산에서 탔던 배가 드래곤호입니다. 선장님이 너무 좋으셨어요. 친절하시고 맨 마지막에 포인트에 이동해서 연도에서 말뚝까지 쏘셨어요. 지도상 보시면 연도에서 말뚝까지 얼마나 먼지 금방 아실 겁니다. 그 정도로 중간에 뭐 한두 번 정도 찍고 쭉 이동하셨는데 그리고 거기 물색이 좀 붙여놨고 나오기 시작했는데 저는 못 잡았죠 아무튼. 근데 그 정도로 가장 열심히 하셨어요 그날 군산에서. 복수전 하러 또 가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영상이 올라갔을 때 편집장이 그 선장님과 통화를 했는데 되게 슬펐다고 하시더라고요. 단체 손님이 예약이 돼 있더라고요. 단체 분들 그 즐거운 방해하면 안 되죠. 그래서 선장님 다음에 찾아뵙겠습니다 하고 오늘 홍원항 바로 위에 홍원항 쪽으로 시선을 돌려서 에이스 낚시 출조점에 컨택을 해서 스마트호에 승선을 하게 됐습니다. 자, 이게 이제 광어다운 샷을 하면 스프레 손을 대고 있습니다. 이렇게 챔질하려고. 근데 타이라바는 절대 여기 때 스프레 건드리면 안 돼요. 여기 때 이렇게 하고 있어야 돼요. 드랙을 많이 풀어 놓으시고 쭉쭉 치고 나가게 그랬다가 걸린 것 같다 하면 몇 초 뒤에 한 바퀴 돌리시면서 조금씩 조여주시고. 저 터스 잡을 때 사자 채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그거 잡을 때도 그렇게 했습니다. 아무튼 지렁이를 좀 더 달아줘 볼까요? 80g입니다 올로그에서 판매를 하세요. 요 라인 다치지 말라고 꼭 맞는 사이즈의 실리콘을 팝니다. 그리고 이 스커트 나카이툰 스타일인데 만단 피싱 좋네요. 1600원짜리입니다 히트 놀래미. 이야. 놀래미 뭐 한 4자 되는 건데. 스커트 한번 바꿔봐야 되겠어. 타이라버가 은근히 되게 재밌어요. 투둑투둑투둑 하고 입질이 없는 상황이라. 녹도입니다. 녹도 인근. 자, 이제 바람 불어가지고 줄이 좀 날릴 것 같네요. 너무 날려서 못하겠네. 올라오나요? 동이다. 이야, 나왔어. 뭐 내리자마자? 내리자마자 잡어가 이거. 아이 잡어 이거. 아이 나 이게 언제 이럴 줄 알았어. 다시 던져주려고 했더니. 지렁이 일단 3개만. 삼덩이 112g짜리 30포추 추라고 하기 뭐 추는 맞죠. 자, 쭉쭉 흘려보낼 때는 굳이 릴링할 필요 없죠. 어디서 끊어진 거야? 끊어졌나? 아, 끊어졌네. 아, 이런 씨. 환장하시겠네.
에이, 광어 같았는데? 그러네, 광어네. 자, 참돔은 웬만해서는 안 터지는데 광어가 터지는 거야. 입질을 바꾸고 고치다니. 이거 스커트 컬러 그거 그렇게 많이 구해받지 말라고 하는데 밝은 색입니다. 오늘은 맞단 피싱 잘 만들었네. 바닥 찍고 조금만 흘리면 바로 입질되는 거. 스크래치도 없었는데 터져버리네. 어떻게 딱 끊어져버리지? 자, 요거 먹는지 지렁이 안 끼우고 생타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지렁이 안 끼고 생타이. 생타이 입질 없네요. 타이렁이지. 자, 사렁이. 히트. 와, 큰 거다 저거. 야, 선장님 표정이 좀 밝아졌어. 포인트를 무시무시하게 이동하셨죠. 홍원항 앞바다에서 원산도 갔다가 다시 홍원항 앞바다 갔다가 이제 녹도 쪽으로 왔습니다. 크다. 오, 오늘 장원이다 이거. 45? 어, 이거 5자 되겠는데? 생타이네. 5자다, 5자. 뒤에도 히트. 오, 천도 맞춘 거야? 조금만 돼요? 눈 깜냥이는 5자인데. 48, 9 정도 되겠죠? 와, 저것도 큰가? 와, 천둥이 여기다 있었네. 그렇게 속썩이던 천둥이 여기다 있었네. 지렁이만 먹고 가네. 놀래미도 아니고. 부럭이 진짜. 어? 아, 이거 다 먹어도 되겠는데? 자, 면. 예. 툭툭 하더니 그냥 쭉 달려오네요. 고맙습니다.
1.1로를 1우럭이네요. 참돔 붕어 같은 거 잡았네. 포인트도 엄청나게 하시죠? 홍원항 앞바다 좀 한 15분 20분 나가셨다가 원산도 가셨다가 다시 홍원항 가셨다가 녹도하고 외연도 사이 대각으로 좀 밑에. 근데 뭐 기름값 이런 거 신경 안 쓰시는 것 같습니다. 엄청난 이 정도면 이거 뭐라? 담그다 보니까 줄이 배 밑으로 들어가길래 바로 반대편으로 옮겼습니다. 아까 선수 자리 쓰다 보니까 선생님께서 왔다 갔다 양쪽으로 해라 하셔가지고 헤드를 또 바꿨어요. 80g. 히트! 히트요! 아! 아씨. 아, 왜 자꾸 터지지? 아, 배 밑으로 들어가서 그런가 봐요. 이쪽에서 할 걸. 컸는데. 아씨. 뭐가 문제야 도대체? 아, 미치겠네. 쇼크리더에 터졌습니다. 쇼크리더에 터졌어요. 에이가. 아, 드랙을 4번이나 잠궜는데 그냥 노찬이 하염없이 풀려나갔고 쇼크리더에서 나가다니. 오늘 이 칼라 먹습니다. 와, 이거 진짜 두 번이나 터지니까 이거 사람 환장하시겠네. 참돔이었는데 진짜. 예, 보니까 매듭에서 터진 게 아니고 풀렸네요. 아, 할 말 없네. 네 바퀴만 돌렸거든. 아, 이제 자 이번 7바퀴. 아, 그리고 배 밑으로 들어가니까 꼼짝을 못 하겠어요. 예. 아, 저런 거였는데 제 것도. 놓친 고기가 커 보여. 자, 에이스 피싱 요즘에 이벤트 하시죠? 두 마리 길이 합산인가? 크게? 그걸로 해서 아마 이벤트 하실 겁니다. 1등 상금이 무려 금 한 냥입니다. 그리고 2등이 50만원 상당 릴이라고 하시는데 여튼 에이스 피싱 여기 이벤트 하고 계십니다. 멋있다. 아, 저만한 거 한번 하나 건져야 되는데 진짜. 아, 7바퀴가 맞으니까 또 온다면 건져봐야죠. 자, 시추하시게 들어가세요. 에이, 입맛도 없네요. 와, 개인 도시락 주시네요. 아, 아까 큰 거를 입질을 받았는데
배 밑으로 있게 들어가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겠네. 못했더라고. 완전히 드랙 프리하듯이 했다가 너무 확 계속 나가기만 해갖고 살짝 잠궜단 말이야. 처음에 아주 주접을 해놓고 해야지. 귀찮으면 터져버리지 말아요. 아, 하염없이 계속 나가더라고요. 오, 홀링 바이트? 어? 밧줄 아닌가 이거? 오다가 안 움직이면 우럭인데. 밧줄 있는 것 같은데? 아니 사장님은 끌려오니까 우럭이죠? 밧줄이 늘이 없어. 어? 쇼크리도 나갔다. 쇼크리도 나갔으면 이걸 어쩌나. 오호, 쇼크리도 안 가져왔잖아. 이런. 쇼크리도 없이 해보겠습니다. 히트? 히트! 어우, 힘들 쓰는데요? 와, 아직도 안 왔어. 참돔이다. 이야, 있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뿌띠네. 와, 뿌띠래도 어디요? 축하드립니다. 이야. 아, 너무 많이 풀었어. 이야, 세 마리 센가요? 두 마리요? 왔었어요? 네. 어? 왔어. 내가 시켜. 나한테 갖다 빌려간다고. 아, 빠졌어. 빠졌어요? 예. 네. 아유, 뭐 이유가 뭔지 모르겠네. 끝까지 안 오고 빌려갔네. 아, 근데 아니 아니 이거 저기 같아. 아니 그런 게 아니고 무슨 뭐 주둥이 약향 뭐 그런 거 있잖아요. 하나하나 들어오는 거는 놀래미 아니고 충동이. 아니 이게 쭉 저기 했거든. 바닥 걸린 줄 알고 그냥 꽉 드랙 잠그고 릴링 하는데 지게 따라와서 먹은 거. 참돔이 그럴 리가 없고. 물 안 돼. 맞아. 우럭 같은 거였어. 에이가. 예예. 예. 그렇죠 뭐. 드랙을 다 잠그고 이제 회수하려고. 전 거의 드랙 프리 하니까 릴링 하는데 와서 덥석 물었습니다. 예. 참돔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와 진짜 우럭도 안 무네. 뭐래도 건져갈라 그래도. 물이 없어서 우럭이 없어요. 계속 뻘밭으로만 다니시는 거죠 지금. 뻘밭에 가면 이제 방어가 있습니다. 오늘은 진짜 광어도 한 마리 안 나오네. 스프를 한번 다 풀어보고 그 다음에 헤드 한번 바꿔봐야 되겠습니다. 다 풀었는데 여기 째면 어떻게 해요? 강제 제압 좀 하다가. 와, 바닥이 안 찍히네. 100자리 달아도 안 되겠는데요, 이거? 네? 100자리 달아도 안 되겠어요. 와. 바람에 배가 밀려서 예.
무반지. 오늘이 타이라와 총 네 번째인데 처음에가 마리소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오히려 수심 뭐 8, 90m는. 네, 오늘 출처 제목은 그래야 되겠습니다. 보통 없는 성장은 없다. 드랙에 손을 대지 말아야 되는데 드랙에 손 대고. 참 나이가 한 살 한 살 먹어봐서 그런지 30대? 그때처럼 스마트하지 못하네요. 아, 뒷바람 쌩쌩 부는데 그냥 뒤돌아 섰습니다. 생각보다 그렇게 안 날리고 제가 150g으로 바꿨어요. 그리고 3시가 넘어가지고 이제서야 뭘 바꿉니까? 올해 좀 많이 다녀봐야 되겠습니다. 타이라와 재미도 있는데 오기가 좀 생기네요. 이제 겨우 네 번째인데 광따는 사실 세 번 넘어가면서 어느 정도 감이 생겼는데 참 많이 다릅니다. 진짜 탄성이 참 좋네요. 이 버트 분리식이 막상 해보면 허리 힘이 굉장히 좋아요. 뭐 설계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겠지만 150g 그걸 타이라바 헤드를 달았는데 오히려 통영 쪽에 그 신 기본대 있잖아요. 통영 앞바다 거기는 대부분 120, 150g 쓰는데 거기서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받았어. 아, 오늘 진짜 입질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 다 놓친 것 같아. 이런 거 제 스킬의 문제지. 아, 올로그 헤드 좋습니다. 나패드 코팅 안 한 거 그게 안 먹었으면 아예 안 먹었지. 그리고 스커트가 굉장히 좋았는데 처음에 컨택한 이유는 다카이톤 진퉁 사용하시는 분하고 비슷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저렴하네, 뭐 5분의 1 가격이네, 뭐 이런 생각하고 접근을 했는데 처음에는 이런 것들이 먹으려나 그랬는데 사실 건질 수만 있었으면 제가 오늘 입질은 제일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러면 스커트는 증명이 된 것 같고. 아, 문제는 제 스킬이었네. 드래곤호 선장님께 괜히 죄송합니다. 오늘 스마트 선장님한테도 잘해서 입질 받으면 랜딩까지 했어야 되는데 스킬이 부족하고 경험이 부족한 관계에 좀 고기 걸면 냉정하다고 생각했는데 타이라바는 진짜 냉정하면 끝판 정도는 아니면 경험이 엄청나게 많거나 그래야지만 갑판에 랜딩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여튼 뭐 상사리 그냥 흔히 붕어라고 하시더라고요. 작은 녀석 뭐 그만한 거 한 마리 잡긴 했지만 그만한 녀석도 이물감 느끼지 않고 얼떨결에 건졌는데 그러면 타이라바드로도 합격점은 줘야 되지 않나. 여튼 많이 써보겠습니다. 한번 들고 나와서 뭘 알겠어. 와, 혼자 다 잡으시네. 아, 타이라바는 흘려야 되는데. 왕선장호에서 뵀던 조사님이신데 이야, 혼자 세 마리 하셨어. 4차 되겠다. 저 통 때리는 것 같은 입질 받았는데. 혼자 잡으시네, 혼자. 지난번에 꽝 쳐서 저도 지난번에 꽝 쳤는데 2배는 아니었어요. 나는 복수가 안 되네. 히트! 오, 크다. 크다, 크다. 됐어. 됐어, 됐어. 아, 그렇게. 저도 지금 알았네. 아, 감사합니다. 패턴을. 이야. 흘리는 거구나. 어? 조사님 히트 아니신가? 여기 있어. 히트죠? 이야. 여기 나오나 보다. 오, 크다. 이야. 아, 여기 포인트인가 보네. 아니면 이제서 나오기 시작하는 건가? 와, 어디야 또? 또 잡으셨어? 이야, 참신이네, 참신. 온다. 크다. 오, 이야.
저건 오짜 혼자 타서 말이 잠시네. 이야 참신이 있는 거예요 저렇게. 아 저는 아 6시는 돼야 들어갈 것 같아요. 에이 어? 맞았네. 이야 참 별걸 다 건지네. 이야 10마리 잡으시겠네. 10마리 어디있다. 작지 않아 작지 않아. 오 번지문 샀자 이거. 오 또이트. 이야 보는 것도 재밌네. 더블이트 오늘은 틀렸습니다. 좋아, 좋아, 좋아. 낚싯대 풀어주려고 그러네. 와. 오짜. 오! 그 옆에 분 또 하셨어. 히트! 막 나와, 막 나와. 와, 아니, 무슨 피딩이 이렇지? 살벌하게 들어오네. 와. 사짜. 말을 안 듣고. 장대가. 예, 이거. 고맙습니다. 이야. 다 죽었어, 이제. 한 마리 잡아야지. 아 근데 뭔가 이렇게 툭 하고 말죠? 대체 뭘까? 예, 예. 그리고 일주일 많이 받았는데 아예 건지질 못했어요 제가. 자. 대체 뭘까요? 하여튼 잡어 입질보 이런 건 많이 받았습니다. 오, 또 더블히트. 이야. 두 분이서 같이 히트 하셨어. 오, 이거 크다. 아, 빠졌어. 아. 오, 크다. 히트! 와, 커플 조사님 대단하다 진짜. 와, 두 분이 계속 잡으시네. 아니, 잡으세요? 선장님 눈을 못 마주치겠네. 와, 어떻게 이렇게 낱마리로 나오다가 갑자기 확 쏟아지지? 원래 타이라바가 이런 건가요? 자, 다음에 홍원왕 오면 라인을 그냥 두꺼운 거 감고 오거나 아니면 추를 좀 더 가벼운 걸 좀 더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아까 피딩 타임 있을 때 우당탕 쿵탕 막 했는데 장난 아니게 나왔거든요. 제가 갖고 있는 게 80g짜리밖에 없고 선장님께서 70g짜리를 하나 주셨어요. 근데 그걸로 해도 라인이 잘 안 날립니다. 올해 1월부터 시작돼가지고 오늘이 네 번째 출전인데 이게 타이라바라는 장르가 초보들을 포기하게 만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좀 스킬에 관련된 그런 장르라서 이걸 타이라바를 그 정복하는 수준까지는 못해도 한 10% 정도는 투자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시간 투자 뭐 이렇게. 보이시나요? 오전에는 좀 안 나오다가 선장님께서 표정도 안 좋아지시고 하시다가 이거 피딩 타임에 이게 정말 와장창 쏟아졌어요. 이건 뭐 제가 있는 그대로 보여드리는 건데 지금 시간이 5시 44분입니다 근데 선장님께서 방송하셨어요. 6시에 입항한다고. 사실은 제가 이제 오늘 또 집에 올라가서 안산에서 통영 문어
그 버스 스케줄이 있습니다. 그게 11시까지 의왕까지 가야 되는데, 근데 뭐 시간적으로 뭐 되게 부족하거나 그렇진 않습니다. 그래서 언제 들어가시나 하고 4시 돼서부터 5시면 들어가실까? 5시 반이 들어가실까? 하다가 옆에 조사님께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어딜 들어가 6시에 들어간다고 그런 소리 할 거고, 뭐 7시에도 회항하신 적이 있다고 하십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듣고 기겁을 했어요. 무서워요 여기. 악으로 깡으로 낚시 진짜 12시간 넘게 하실 수 있는 분 전화 주십시오. 홍원항의 에이스전단 스마트홈입니다. 바다는 초보한테 정말 가혹합니다. 타이라바는 장르가 무섭네요. 이게 군산 산란철에 갔는데 비 오고 구물 물 완전히 흙탕물이고 그때 완전히 꽉 찼고, 오늘은 좀 패착의 요인이 있었습니다. 뭐 잊어버리지 않고 영상 보면 제가 왜 실패를 했는지, 다음엔 준비를 조금 더 치밀하게 하고 오고. 자, 또이트 막판에 엔딩하고 있는데 또이트 하시네요. 오자는 모르겠고, 이 사장님 되게 무서운 사장님이에요. 근데 오늘 말했어, 월등하게 장원이세요. 자, 사이즈는 고르게. 그 중에서 좀 사이즈도 크고 마리수도 크고. 자, 6시에 퇴청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아, 전 오늘 미련 없습니다. 뭐 그 한 마리밖에, 그 붕어만한 거 한 마리밖에 못 잡았는데, 아, 멀척을 건져가는 느낌이. 한가할 때 선장님께 또 러브콜을 해가지고 또 한번 타봐야 되겠어요. 뭐 하나만 잘하시면 추천을 많이 하는데 오늘은 다 좋았어요. 제가 못 잡아서 그렇지, 제가 못 잡았다고 배가 안 좋은 건 아니잖아요. 식사도 좋았고 성실하신 것도 좋았고, 오늘 지금 시간이 6시 다 돼갑니다 지금. 아, 에이스 선단 스마트홈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지켜보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